주말 사이 들어온 코로나19 관련 소식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대학가의 대응, 그리고 행사들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기아 기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대학가 측에서도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감염 의심 사례가 늘어나자 USC는 이번 주 수업을 온라인으로 대체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교내에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보고된 것은 아니지만 긴급 상황에 대비해 3일간 모든 수업이 온라인으로 대체될 수 있는지를 시범 수업을 진행하겠다는 이런 의도로 풀이가 됩니다. 아무래도 앞으로 사태가 좀 확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시범적으로 수업을 실시한다는 내용이네요.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학생들 간 불필요한 접촉이 좀 없어지죠. UCLA 이어 또 다른 학교에서도 감염 의심 사례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롱비치 캠퍼스 학생들이 코로나19에 노출됐을 가능성을 두고 자가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지난주 워싱턴 DC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10명의 대학생들인데요. 아직까지 아무런 증상은 없지만 행사에 참석한 일반인 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자가 격리 중입니다. 네, 학교 측의 대응이 신속한 편이네요. 앞으로 다가올 지역 행사들도 참 많은데 뭐 연기되거나 취소된 사례 또 있습니까? 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이번 남녀 프로테니스 PNP 파리바오픈 테니스 대회가 취소됐습니다. 이 대회는 이달 12일부터 22일까지 그 남가주 인디언 휠스에서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대회 장소 인디언 휠스의 인근 지역인 코첼라 밸리에서 지난 8일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대회 개막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아무래도 근처에서 확진자가 나오다 보면 주최 측에서는 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조치가 내려졌지 않았나 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난 주말이죠. 주말 동안 교회 찾는 한인분들 많은데 교회 예배 방식에도 상당한 변화가 찾아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교회뿐 아니라 뭐 극장이나 사람이 많고 밀폐된 곳을 피하는 경향이 많아졌는데요. 교회 역시 밀폐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 그 대형 한인 교회들을 중심으로 온라인 예배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방식은 유튜브 라이브로 예배를 진행하고 또 교회 홈페이지나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헌금을 받는 등 평소에 볼 수 없는 새로운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찌 보면 앞으로 이제 미래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우리 사람들과의 접촉을 좀 최소화하는 그런 각계의 노력들이 좀 보여집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도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경 기자, 고생 많으셨습니다.